네. 혜성 씨 아버님이 상당히 좀 엄하신가 봐요. 네. 야, 이 얘기를 야, 대학교 MT를 따라오신다고요? 이거 히트다, 히트. 네. 어, 이거는 진짜 히트다. 대학 MT는 아니다. 어우, 야, 이거. 제가 대학교 MT를 동기들이랑 가는 걸 딱 한 번 가봤는데 원래는 1박 2일을 하는 거였는데 아, 그렇지, 당연하지. 원래 단체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렇지. 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 재미지. 못 갔어요. 그렇게 못 가고 아빠가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. 저 이렇게 막 수영장 있는 펜션 이런 데 갔거든요. 이렇게 막 노는데 남자인 동기들이 있잖아요. 계속 뒤를 이러고 보고 계세요. 아버지는 뭐 하시고? 아빠는 그냥 엄마랑 아빠는 와서 그냥 차 이렇게 대놓고 진짜 멀찌감치 더 그냥 놀아 놀아 이러고 뒤를 보고 계신 거예요. 누가 밑에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. 강아지들 놀게 할 때 이렇게. 아버님 아니야? 어 맞다고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왜 잘못된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되게 뻣뻣하게 살았거든요. 빳빳하게. 이렇게 하다가 동기들이 너무 불편해요. 진짜 무섭지. 밤에 거기 밤에 막 술도 먹고 막 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랬는데 아빠가 뒤에서 이러고 있으니까. 그러다가 밤에는 이제 애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그냥 갔었어요. 집에. 당일치기로. 1박 2일 못 본인이 가고. 그냥 갔다 이거죠. 네. 저도 너무 불편해서 편하진 않잖아요. 아빠 얼른 안 하고 생긴 줄 알아요. 아이고. 언니도 있고 띠동갑 남동생도 있는데 근데 언니도 MT를 따라가긴 했었어요, 아빠가. 근데 아버님이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그냥 MT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.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. 우리 저기 혜성 씨가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? 나도 안 되는 거 같은데. 나도 저 안에서 못 논 건가? 놀고 싶다. 레크리에이션 강사라서 체험하시는 거 아니 근데 저는 더 불안한 게 그러면 이제 배우인데 뭐 키스신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,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?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니까. 촬영장에 오셔서 또 이거 어떻게 해요? 아, 키스신을 했잖아요. 했죠. 최근에는 오마이뉴스에서도 했었고 성훈 씨하고. 네, 오마비 때 조금 야했어요. 방송 봤을 때 약간 좀 진한데 싶었는데 아빠가 그날 이제 집에 촬영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야 키스신을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디냐 이러시는 거예요. 아, 좀 화가. 네. 왜 그렇게 하냐고. 그냥 어떻게 해요, 가짜로 해야지. 왜? 가짜로. 그렇지. 안 그러진 않았거든요. 화면 통화하다가 꽃병으로 가려야지. 네, 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왜 이거를 막 다 보이냐. 꽃병 어디다 놨어? 왜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야? 그래서 막 아빠 또 부사뿐이니까 막 네, 엄마 그래 하는 놈이 어디 있나? 그래서 막 엄마 그래도 보고 있는데 엄마 옆에서 아이고 그러지 마이소 그래도 일하는 건데. 아, 그러면 남자친구는 데려갈 수도 없겠네요. 그러니까 소개도 못 시켜주겠어요. 진짜. KBS.